형님, 오래간만입니다. 장비야, 그간 전쟁터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붙어있었는데 무슨 오래간만이란 말이냐? 이상하게 저번 황건적들을 때려잡은 때보다 시간이 오래 지난 느낌입니다. 원래 전쟁터에서는 하루가 1년 같은 법. 우린 그리 먼 시간 떨어지지 않았다. 형님, 근데 지금 어딜 보고 얘기하십니까? 거기 누구 있습니까? 글쎄다, 누군가 우릴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둘이 노가리 갈 시간에 이 형님부터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무슨 일이 생기면 유비 형님이 나서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보고는 등 뒤에만 서 있으라면서요. 야, 이 새끼들아, 진짜 서 있기만 하면 어떡해? 황건적 안 물리칠 거야? 예예, 갑니다. 가요. 고맙네, 이번 전투는 모두 자네들 덕분이네. 아닙니다, 저희는 서둘러 돌아가서 남은 황건적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저 추정님, 잠시 드릴 말씀이. 뭔가? 중랑장 노식장군이 광종에서 황건적의 우두머리 장각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돕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종에? 그대가 노식장군과 무슨 연이 있는가? 항패연이요? 이런 아이, 드립드립. 노식장군은 제가 어렸을 때 스승으로 모셔 큰 신세를 졌습니다. 알겠네. 우리도 남은 잔당들을 처리해야 하니 병사를 줄 순 없네만 군량은 넉넉히 가져가긴. 감사합니다, 추정 어르신. 유비, 관우, 장비는 대용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 곧장 청주성으로 향했다. 이후 교위, 추정과 함께 청주태소 공경을 도와 황건적으로부터 보위돼 청주성을 구출했다. 청주성을 구출한 유비는 스승 노식을 돕기 위해 광종으로 향하게 되는데. 스승님, 불초제자 유비가 스승님을 뵙습니다. 아하, 여기가 어디라고 의병이 감히 큰 소리를 내느냐? 형님, 이 싸가지 없는 놈은 누굽니까? 어허, 장비야, 말을 조심하거라. 싸가지 없는 놈? 그만, 그만. 고맙네, 유비 자네들의 활약상은 내 익히 들었다네. 아닙니다, 스승님. 뭔가 시키실 일 없습니까? 시킬 일? 당연히 있지. 예, 맡겨만 주십시오. 우리 제자, 장하다. 네, 스승님. 그동안 잘 컸는지 고추 한번 보자꾸나. 네? 노식 장군님, 고추 한번 보자고. 아니, 무슨 우리 외할머니도 아니고 고추를 자꾸 보재. 맞습니다. 거 볼 것도 없더만 뭐 알아보시려고 합니까? 크기로만 따지면 유비 형님은 저희 중 가장 막내입니다. 참고로 나는 대장군감이다. 야, 너희들이 봤어? 봤냐고? 우리 유비가 당찬의 형제들을 뒀구나. 자, 그럼 얼마나 컸는지 정말 한번 볼까? 아이, 스승님! 농담이다, 유비야. 이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 예정을 잊지 않고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무엇보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게 스승으로서 참으로 기쁘구나. 스승님! 자, 자, 배포는 이만하면 푼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을 준비해볼까? 예! 우선 우리 군 상황은 5만, 장각의 군사는 무려 15만이나 되네. 그 정도면 수적으로 너무 열세가 아닙니까? 아니, 상대는 본디 가난한 백성들의 무리라 큰 어려움은 없네. 그렇지, 오히려 영천군에서 황보숨, 주준 두 장군이 장량, 장부와 대치하고 있다고 하니 그들을 돕고 오게. 아니, 기껏 왔더니 또 가라고? 선생님, 곁에서 모시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유비야, 내가 그리 믿음직스럽지 못하더니 아닙니다. 다만 저는 스승님이 걱정돼서. 천한 의용병 나부랭이 주제에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어, 나와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어서 출발하거라. 여기 있다간 싸움만 나겠구나. 예, 스승님, 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유비와 공손찬을 가르쳤던 노식은 황보숭, 주준과 함께 황건적 토벌장군으로 임명되었다. 주준은 손견, 황보숭은 조조, 노식은 원소와 함께 군을 이끌어 황건적에 맞섰다. 노식은 병력면에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승하며 장각을 광종까지 물러가게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뭐하니, 광군이 이미 황건적들을 모두 물리친 모양입니다. 그건 나도 보여서 알고 있네. 다만 이들도 근본은 가난한 백성인데 어찌 이리 잔혹하단 말인가? 형님, 말 조심하십시오. 저기 그 잔혹한 광군들이옵니다. 거기 서라. 나는 기도위 조조. 그대들은 황건적인가? 아닙니다, 저희는 의용대 출신 유비, 관우, 장비라고 하옵니다. 만나서 반갑다, 유비. 그대는 어쩐지 오래 볼 것 같군. 멋있다! 예? 형님, 원숭이가 말을 하는데요? 위험하다, 장비야. 저분은 좌중랑장 황보숭 장군님이시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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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원숭이 아닙니까?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걸 못 느끼겠느냐? 멋있다! 황보숭 장군이 말하길 여기 영천은 이미 제압됐으니 다시 노식 선생을 도우러 가라는 거. 아니, 원숭이가 맞는 것 같은... 에, 장군님! 지금 당장 노식 장군님을 도우러 회군하겠습니다. 장량과 장보는 형 장각이 있는 광종으로 도주하였으나 도중에 조조를 만나 대패한다. 한 발 늦게 도착한 유비는 영천에서 처음으로 숙적 조조와 마주하게 된다. 이후 황보숭과 주준의 명으로 다시 스승 노식이 있는 광종으로 돌아간다. 괜한 똥개 훈련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싸움은 언제 합니까? 형님,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대들은 이번 영천에서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남는가? 전투도 없이 회군하는데 기억에 남을 게 있겠습니까? 나는 황보숭, 주준 장군님들보다 조조의 얼굴이 잊히지 않는구나. 하긴 황건적을 향한 수법이라지만 잔인하긴 했습니다. 그래, 조조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웅이겠지만 방식이 걸리는구나. 어쩐지 그의 말처럼 우리는 오래 볼 것만 같은 예감이다. 그래도 이제 시작 아닙니까, 형님? 그보다 나는 그 원숭이가 더 떠오르는구만. 황보숭 장군이래도...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 방금 지나친 죄인, 노식 장군님 아닙니까? 맞다, 스승님이다.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장군님이 세운 공이 셀 수 없을 지경인데 어찌... 틀림없이 스승님이셨다. 말을 돌리거라! 스승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스승님!